특히 회색 옷 입죠. 반나절 정도는 땀이 안 나. 뷰티 유튜버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할지도 몰라. 급 X를 착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우, 왁싱 수준이네? 애플워치까지 충전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냥 내 생얼같이 예뻐 보여. 김비서, 왜 안 잡아? 캐리어 내 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파이어 원하는 건가? 김비서? 안녕하세요. 제이미포입니다. 저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이 영상 안 보잖아? 후회할 거예요. 우리 7월이잖아요. 직딩 미우들은 또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실 거고 우리 학생 미우들은 여행 계획을 친구들과 짜고 계실지도 모르는 시즌이죠. 이맘때쯤이면 동남아 여행도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실 거고 아니면 제주도라도. 남대는 내가 오늘 여행 개꿀템을 많이 준비했어. 사실 김 빠지는 말이지만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들어봐요, 미우들. 내가 왜 즐겨하는 편이 아니냐면 사실 저는 집구석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여행 가면 귀찮거든? 대신 한 번 갈 때 효율적이게 제대로 미친 것처럼 즐기도 와. 그래서 오늘 미우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아이템을 여러 가지 소개해볼까 하는데 뻔하지 않을 거야. 뻔할 수도 있어. 장담은 못해. 시즌이 시즌인지라 휴양지를 갈 미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나라 아이템들 위주로 준비는 해봤는데 더운 나라 위주? 아니더라도 여행 꿀템들 많이 가져왔으니까 아무튼 시작. 먼저 첫 번째로 약국템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뷰티 유튜버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할지도 몰라. 어떤 미우가 다한증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메이크업이 잘 지워진다고 하면서 저한테 좀 메이크업 방법이면 방법이고 뭐 꿀템을 추천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이게 나오지. 스위트롤 패드액입니다. 약국템이고요. 저는 15,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약국마다 가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그냥 토너 패드처럼 생겼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글리코피 롤레이트 성분 덕분에 24시간 동안 땀샘을 막아서 땀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패드입니다. 근데 땀이 나지 않으니까 메이크업을 하면은 여기가 무너지지도 않고 겨드랑이에 사용해도 되거든요? 근데 대신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만큼 약간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안 돼요. 비닐 장갑을 끼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눈에 닿아도 안 되고 입술이나 이런 부분에 닿으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간 땀이 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랑 이 나비 존 부분 이런 부분에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요. 이 한 박스 안에 총 5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5매에 사실 15,000원이면 사실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한 장이 24시간 동안 그 효과를 지속시켜준다면 솔직히 여행 갈 때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 토너 패드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그 세안 후 물기 없이 건조된 얼굴에 정말 패드처럼 착착착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한 30분 안쪽으로 건조를 시켜주신 다음에 화장을 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한 30분 있다가 기초 케어 해주세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나면 정말 반나절 정도는 땀이 안 나. 정말 메이크업이 안 무너져. 동남아에서도. 근데 이걸 계속 사용한다 보면 물론 피부에 무리가 가겠죠. 특히나 저처럼 개복지 피부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런 여행 같은 특별한 날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른 분들의 사용 후기 많이 찾아보시기 바라요. 근데 이거 진짜 개꿀템이야. 그리고 이제 부끄러운데 아무도 듣지 말아주세요. 감성 대장 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행이 힘들어요. 아무튼 감성 대장 증후군 있으면 사실 여행 갈 때 힘들잖아. 특히 유럽 가면 그냥 못 가는 거. 유럽 가면 화장실에서 돈 받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람 밀쳐야 돼. 일본 여행 갈 때 제가 쟁여놓는 아이템이요. 바로 요겁니다. 스토파. 요게 지사제인데요. 요거는 물 없이도 그냥 먹을 수 있는 알약이고 무향, 무취, 무맛이라서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스물스물 나를 좀 언짢게 한다? 느낌이 온다? 어땠다? 싶을 때 요거 한 입 딱 입에 물어요. 그러면 딱 이 스토파라는 약이 5분 안에 배를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약이거든요. 그럼 정말 급 X를 착 편안하게 해줍니다. 대신 그 후에 화장실을 안 가게 해준다는 약은 아니고 쿨타임을 좀 늘려준다는 겁니다. 저는 쟁여놓는 걸 추천합니다. 스토파는 사실 한국에서 직구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일본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비싸요. 그게 조금 아쉬워. 그 약 말고 제가 지금 약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것도 제가 더보기란에 일단 적어놓을게요. 근데 저는 그러면 한국에 가스앰플이라는 약이 있어요. 한국 약국에. 그 약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근데 그 가스앰플이 약은 사실 배 안에 가스 찼을 때에 더 효과적이에요. 뿡뿡이 마냥 비트박스 나오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가스앰플이라는 약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여러분. 자, 이제 여기가 산유국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구간을 나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드랑이 패치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여러 가지 구매를 해본 결과 뭐 살색 패치 얘가 좀 효과가
좋더라고요. 투명 패치도 사실 미용상 보기 좋은데 걔는 좀 이렇게 바로 그냥 혓바닥만 해버려.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얘는 근데 접착력이 좋아. 암핏 안티퍼 피런트 스티커고요. 살색 스티커긴 하나 정확하게 제 살색과 매치하긴 어렵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살짝 그래도 시스루한 옷을 입었다 하면 그렇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붙여보면 내가 뭐 이런 바이브거든요. 이렇게 붙였다고 해서 사실 이물감이 있거나 나 혼자 간지러워서 뭐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뮤들 걱정하지 마세요. 땀이 나면은 얘가 이렇게 흡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땀에 불쾌한 향 같은 것도 얘가 흡수를 한단 말이죠. 이게 옷 입을 때 되게 중요해요. 특히 회색 옷 입죠. 땀 같은 거 났을 때 엄청 티가 난단 말이에요. 이걸 붙여놓으면 그대로 색상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땀 난 게 티가 안 난다 이거지. 여행 다녔을 때도 사실 추천하고 이거는 여름 추천템이에요. 아우 아파. 왁싱 수준이네. 접착력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할 아이템이기도 한데 그건 비밀. 아무튼 요거는 여행 중에 입 터짐 방지용인데요. 여행은 사실 먹는 재미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다이어트 중에 여행 가는 게 되게 부담이신 분들도 있어요. 유지어터 분들도 그렇고 경험담입니다. 그때 이제 입 터짐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만정이라는 아이템인데 일단 저는 이걸 인스타 광고로 마주친 다음 직접 제 돈 재산하게 돼서 지금까지 사먹게 된 아이템입니다. 식욕 억제템인데 이게 막 오 오해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그런 약간 화학적인 그런 식욕 억제약이 아니라 천연 식욕 억제템인데 어떻게 식욕 억제를 해주냐. 주원료가 글루코만산과 알긴산이에요. 글루코만산은 일단 제가 쳐봤는데요. 물을 만나게 되면 무려 200배 이상 팽창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고 위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져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주원료고요. 알긴산은 체내에 있는 중성지방의 흡수도 막고 비만 예방에도 매우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얘가 200배 이상 팽창하는 성분이다 보니까 식전에 먹고 그리고 식간에 먹거나 식후에도 한 번씩 먹으면 원래 먹는 양에 비해 자연스럽게 최소 3분의 1 정도 확 줄어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얘 먹은 것도 까먹고 어느 순간 배불러서 먹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막 오해하지 마세요.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몸에 안 좋은 성분도 아니라가지고 SNS 그래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마무리를 하자면 이 포만정은 여행템으로도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평소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는데 이 식욕 조절이 안 돼서 서글펐다 하시는 분들에게 다이어트템으로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 자 여러분 우리 여행 갈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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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템 뭐예요? 여보세요? 핸드폰이죠. 핸드폰 꺼지면 구글맵도 못 보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냥 국제미아 될 수도 있어. 이거 꺼짐 방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보조배터리잖아. 정말 철저하신 분들은 보조배터리도 갖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내가 보조배터리 진짜 개꿀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 아이몰 도킹형 미니 보조배터리거든요. 근데 요런 도킹형 보조배터리 요즘 시중에 널렸는데 얘가 왜 특별하냐. 아이폰 충전 가능하고요. 요 C타입 충전 완전 가능합니다. 갤럭시 어서 오시고요. 애플워치까지 충전이 가능한 보조배터리입니다. 3-in-1 보조배터리인 거지. 더 대박인 건 이 보조배터리 자체도 충전을 하면서 충전을 할 수 있어. 멀티인 거죠, 멀티. 근데 이 가격이요, 3만원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얘가 100g에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조배터리가 많거든요? 근데 얘가 제일 좋아. 얘네들은 다 이렇게 고개를 키조개들만 맛있겠다. 키조개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 부러진다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으니까 부러질 걱정이 없습니다. 다음 이제 양심 고백 시간입니다. 자 여행 다니실 때 머리 감는 분 있어요? 뭐 그래 4박 5일 여행을 갔어. 깐깐한 제인 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엄청나게 화려한 일정을 준비했어. 근데 나는 피야. 근데 솔직히 난 머리 감아 안 감아. 미우들 빨리 손 들어봐. 안 감을 때도 있잖아요. 나는 사실 3일은 안 감아. 그리고 하루는 모자로 버텨. 죄송해요. 좀 쪽팔린다. 그래서 제가 여행 중에는 꼭 드라이 샴푸를 갖고 다닙니다. 드라이 샴푸를 갖고 다니는데 제가 여러 드라이 샴푸를 써봤어요. 제일 괜찮은 드라이 샴푸는요. 플로란 플렉스 드라이 샴푸입니다. 그리고 얘가요. 제 모발이랑 굉장히 잘 맞아요. 일단은 첫 번째 기름진 두피 그리고 두 번째 가늘고 처진 모발. 이 두 타입 모발에 맞는 드라이 샴푸입니다. 그러면 되게 잘 맞으실 거예요. 이 드라이 샴푸가. 얘가 샥 뿌리자마자 살짝 미비한 쿨링감을 싹 줘요. 근데 보통 드라이 샴푸들이 이렇게 뿌릴 때 허해지잖아요. 근데 얘도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허해지자마자 어떤 드라이 샴푸들은 빗으로 아무리 이렇게 비벼도 잘 안 털어지는 드라이 샴푸
샴푸들이 있는데 얘는 빗으로 어느 정도 비비면 그냥 빠르게 허연 게 잘 털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좋은 게요, 가늘고 처진 모발을 위한 드라이 샴푸다 보니까 볼륨감을 살짝 살려줘. 물론 너무 덥고 바람이 불 땐 금방 처지지만 그 즉각적으로 살아나는 볼륨 때문에 좀 제가 씁니다. 뭐 여기에는 8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됐잖아요. 빗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빗잖아요. 모발이 좀 싹 시원해져. 화장실에서 감쪽같이 몰래 이렇게 착 뿌리고 애들이 야 언제 나와 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하얀 게 다 털어지잖아요. 털어지면 어 나 머리 다 감았어 이러고 나가면 됩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리고 향도 파우더리 향이 나요. 화장실 방향제 향 그런 게 아니고 모발 떡졌을 때 나는 그 특유의 두피 냄새들 있죠. 잘 잡아주는 편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되게 추천해요. 저는 이거 진짜 오래 쓰고 있어요. 추천! 다음은 우리 여행 갔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특히 동남아에서, 강원도에서 너무 세게 때렸다. 바로 모기잖아요. 나는 캠핑장도 사실 여름 6월, 7월, 8월엔 절대 안 가. 바로 모기 때문에. 그래서 모기 기피제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 모기 기피제 뻔한 거 안 추천할 거예요. 몸이 난 좀 민감한 편이라서 천연 성분에 영유아 어린이도 쓸 수 있고 특히 다리 쪽에 예전에 아토피를 한번 겪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요 피부가 되게 민감한 편이고 제가 또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 다 쓸 수 있는 그런 모기 기피제를 또 찾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버그엑스 버그프리 모기 기피제입니다. 이거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냥 몸에다 뿌릴 수도 있는 모기 기피제인데 이렇게 팔찌가 같이 동봉이 되는데 팔찌에다가 그냥 이 모기 기피제를 뿌려서 차가지고 모기 기피 팔찌로 쓰실 수도 있는, 처음에만 좀 향이 강하다 싶을 정도 좀 코를 찌르는데 나중에 이 향이 날아가면 거의 무향입니다. 어우 이 향 뭐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 성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천연 이카리린 성분으로 만들어져 6개월 이상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도 사용이 가능하대요 여러분. 모기뿐만이 아니라 진드기 기피 효과도 4시간 동안 가는 기피제거든요. 반려동물한테도 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저희 집 감자 있잖아. 특히 감자한테 뭐 발라주는 약 매달마다 이걸 해주지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난 진짜 너무 혁명인 것 같아. 그리고 또한 세계 아토피협회에서 아토피 및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대요. 이거 지금 엄마 미우들 그리고 아빠 미우들이 굉장히 환장할 것 같습니다. 유럽도 특히 진드기가 되게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가가지고 기억은 안 나. 아무튼 진드기 많은 유럽에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가 혹시 영양제 킬러다, 나는 하루에 오메가 코엔자임 비타민 B 비타민 C 다 챙겨야 돼 하는 분들이나 혹시 난 지병을 앓고 있어서 하루에 빼먹지 않고 약을 꽉 챙겨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약 바리바리 바리스타 마냥 챙기고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혁명이야. 쿠팡에 트래블 약통이라고 이런 걸 팔거든요. 이게 은근히 또 쌉니다. 이거 그냥 한번 사면은 여행 다닐 때 아니고더라도 약 챙기실 때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열면은 아니 아 여기 나왔네. 아까 내가 못 말한 거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요 약이 아마도 일본 갔을 때 챙긴 것 같은데 지긋지긋해. 하여간 먹을 약을 딱 껴서 넣으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요 약통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쿠팡에 여행 약통이라고 치시면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여행 다닐 때 특히 패키지 여행 아침마다 불러가지고 가이드분이 이제 기금속 시간 자 이제 논의 보러 가셔야죠 하면서 맨날 쫓아다녀야 되잖아. 얼마나 피곤해. 우리 체력을 챙겨야죠. 영양제 하나씩 먹으면서 다녀야 돼. 이거 꼭 구매하세요. 나 그래도 뷰티 유튜버야. 나 그래도 화장품 꿀템은 몇 개 보여줘야겠어. 진짜 개꿀템 많습니다. 여행 다닐 때 스웨트롤 이런 거 추천해서 모공을 다 막아봐라 했지만 부담돼서 모공 다 막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기름종이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정용 기름종이에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오일 페이퍼인데 이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정 화장템으로 그냥 추천했던 아이템인데 퍼프에 이게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탁 붙어서 팩트 마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찍어서 내 기름 탁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얘 한 장 이렇게 떼서 버려요. 이 퍼프를 다시 보관해. 그리고 딱 가방에 넣어. 자 기금속 보러 오세요 하다가 졸라 피곤하네 진짜 언제까지 쫓아다녀야 돼. 그래서 딱 거울을 봤는데 또 기름이 나왔어? 한 장 딱 해. 그럼 자동으로 또 붙어있거든요. 또 수정하시면 돼. 그리고 또 좋은 게 이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 립을 바르실 수도 있고 아무튼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쿠팡에서 산 여행용 세면 파우치예요. 근데 얘가 뭐가 특별하냐면 여행 다닐 때 요 안에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클렌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고 이 고리를 수건걸이나 호텔 화장실에 있는 걸 수 있는 곳에 거는 거예요. 걸어놓고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쓰는 거지. 이거 진짜 꿀템입니다. 또 나중에 짐 정리할 때도 그냥 그대로 싸서 짐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저같이 짐 정리 못하는 인간들한테는 편리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나는 어질러 놓는다는 점. 근데 요 파우치뿐만이 아니고요. 이 안에 아이템들도 하나씩 소개를 하고 싶은데 요 스킨푸드 블랙슈가 퍼펙트 엔자임 파우더워시는 그냥 요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트래블용이에요. 효소 파우더인데 얘가 폼클렌징 역할을 해요. 쿠팡에서 요렇게 박스로 그냥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여행 갈 때 몇 개를 가져가는 거지. 폼클렌징 사실 예를 들어서 요따시만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다 일일이 요렇게 넣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행 가가지고 하나씩 쓰고 버리면서 짐을 덜면 좋잖아요. 그죠? 돌아올 때 훨씬 짐이 가벼워지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런 것도 있습니다. 얘는 샴푸예요. 스칼큐 여행용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인데 저는 또 지성 두피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용 샴푸가 좋더라고요. 개별로 몇 개 뭉쳐서 파는데 근데 이 샴푸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이기 때문에 수도 없는 저한테 이 샴푸도 나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주거든요. 근데 내가 쓰는 샴푸 꼭 굳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쿠팡에서 또 이런 거 팝니다. 진짜 얼마 안 해. 그 샴푸 굳이 막 챙겨가지 말고 이런 팩에다가 내 샴푸 짜고 내 트리트먼트 짜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클렌징 오일 같은 걸 굳이 막 챙겨가기보다는 쿠팡에 이걸 팔더라고요. 클리닉제로 클렌징 밤 트래블 오리지널 키트. 한 12,000원 정도인가? 11,000원 정도에 16개 입으로 뭉쳐서 팔더라고요. 요 정도 사이즈로 딱 하나씩 쓰게 되면 메이크업 한번 지울 수 있어. 사실 따지면 용량 대비 비싼 편이긴 한데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이다 뭐 내가 바닐라 거 클렌징 밤을 좋아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토너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른 뷰티 유튜버 분들도 많이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아리얼 스트레스 릴리빙 데일리픽 필링 패드라고 이거 되게 싸게 팝니다. 쿠팡에 여행용 뿐만이 아니라 그냥 수정 화장 패드로도 다른 분들도 추천을 하고 있는 패드인데 그냥 물티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토너 패드예요. 이렇게 한 팩에 30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면 솔직히 여행 한 최소 10번은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행 다닐 때 이런 토너 패드 갖고 다니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부피 차지도 너무 많이 하고 요즘은 저가 항공 타면 사실 그람수도 다 어쨌든 무게에 다 들어가잖아. 무게를 줄이는데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지속력템을 추천하자면 지금 너덜너덜해진 요 어반디케이 픽서 요거는 내가 워낙 튜토리얼에서도 추천을 했으니까 우리 뮤들은 다 알 거예요. 특히 더운 날아 갈 때 메이크업하면 꼭 이거 뿌려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픽서를 해도 잘 무너진다 하시는 분들은 스킨케어 하고 나서 베이스 깔기 직전에 이 픽서를 한 번 더 샥 가볍게 뿌려주시고 나서 이제 베이스 깔아주세요. 그 다음 베이스를 깔아주고 나서 또 얘를 뿌려주잖아? 그럼 정말 그 베이스 유지력이 더 높아집니다. 아무튼 추천! 아 그리고 제가 귀찮아서 머리를 안 감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여행 가서 풀메 막 이렇게 제대로 하는 날은 여러분 올나잇 즐길 때 하루 정도 하고 나머지는 거의 파데프리 한다 그래야 되나? 거의 생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선크림 바르고. 그때 이제 파데프리템으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예뻐 보이고 싶은 파데프리템이 하나 있고요. 그냥 나 촥촥촥촥 선크림 바를 하는 파데프리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 첫 번째 추천을 할게요.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톤업 선쿠션인데요. 이건 신제품입니다.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하고 나서 아 이거 오늘 추천해야 된다 하고 추천을 하는 아이템입니다. 살짝 열감을 내려주면서 붉은기를 샥 커버해주는 톤업 선쿠션인데 민트 색깔을 띠는 선 톤업 쿠션이라 홍조 있으신 분들이 쓰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봐. 동남아 갔을 때 덥잖아. 그럼 열이 계속 오르잖아. 그럴 때 이 톤업 선쿠션 쓰면 직방이라는 거지. 정말 괜찮습니다. 그린 색깔로 보이죠? 근데 얘가 막상 피부에 올라가면 화사하게 톤업이 되더라고요. 안 좋게 올라온 그 열과 홍조를 샥 자연스럽게 커버하면서 쿨링감으로 열도 샥 내려줘요. 그냥 이번 여름에 계속 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아이레놀의 생얼 보정 선크림인데요. 얘네가 지금 출시되기 전부터 광고 제품 아니 광고 예정 없습니다. 뮤드 선물로 출시 전부터 받았다는 거야. 아무튼 오래 전부터 써봤는데 얘 진짜 저 반했어. 생얼이 너무 예뻐 보이는 파데프리 선크림입니다.
완전 윤광 촥 나고 컬러감의 차이는 좀 보이시죠? 개인적 취향은 2.0이에요. 왜냐면 진짜 내 쌩얼 같거든, 바르면. 그 아이레놀 원래 다크서클 크림으로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근데 요게 그 다크서클 크림이 내 얼굴 전체 버전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내 얼굴에 기미와 모공과 피부결이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면서 윤광이 나고 그냥 내 쌩얼같이 예뻐 보여. 그리고 촉촉해요. 일단 이 컬러들을 섞어서 이 느낌을 보여줄게요. 지금 손등에 있는 예쁜 결광이 내 얼굴에 샥 올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운 나라 여행템은 아니고 이거는 일본 여행 꿀템인데, 일본이 사실 카드를 잘 안 쓰잖아. 현금을 많이 내게 돼서 동전이 많이 남아요. 처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기념품으로 하자니 이걸 굳이 할 때가 많잖아. 그래서 제가 꿀템을 발견했습니다. 동전 지갑 보시면 동전에 숫자가 보이시죠? 가격별로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갔을 때 거스름돈 받으면 사실 우리나라 돈도 아니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주머니에 넣으면 꺼냈을 때도 그렇고 뭐 받았을 때도 그렇고 다 헷갈리잖아. 근데 이렇게 동전 지갑에 다 적혀져 있으니까 숫자 그대로 이렇게 다 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 10엔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다 10엔짜리를 그대로 꽂아 넣으면 되는 거야, 눌러서. 일본 여행 아마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하셨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명예 브라이언입니다. 내가 명예 서장훈입니다. 위생에 굉장히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하고 싶은 약국템입니다. FA 알코올 수압인데요. 이거 얼마 안 해요. 제 브러쉬와 제 화장품 상태 보고 안 믿기시겠지만 여러분 이거요. 저도 쓰는데 저 특히 여행 갈 때 쓰거든요. 특히 비행기에서 조그만 소독 티슈거든요. 비행기 테이블이라든지 비행기 옆에 있는 손잡이 이걸 닦고 이제 좀 안심을 한 다음에 앉고요. 식당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한국에선 전혀 안 그런다? 근데 나 왜 여행가서 그런지 모르겠어. 웃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제가 좀 민감해진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우리 집 진짜 더러워. 진짜 더러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여행 아이템들 다 추천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의 여행 꿀템들. 우리 미우들 좀 영업당한 아이템이 있나요? 우리 미우들의 여행 꿀템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댓글로 남겨줘서 다른 미우들한테 서로서로 공유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서로서로 공유하기 약속. 오늘도 제 채널 찾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